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난쟁이 여러분. 눈쟁이에요.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제품은 바로 손목이 편안한 무선 마우스입니다. 이름 그대로입니다. 설명서 같은 게 있고요. 제품이 있고 배터리가 들어있습니다. 배터리는 AAA 두 개가 들어가고 마우스는 생각보다 세련되게 생겼어요. 제품 가격 같은 경우는 여기에 적혀 있기로는 이제 15,900원.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구매를 하시면 가격이 15,900원인데 온라인에서 구매하시면 13,000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디 제품이냐면 자주 제품입니다. 자주 마우스 같은 경우는 아주 조그맣고요. 여기 보시면 높이도 엄청나게 낮습니다. 심지어 저소음이에요. 저소음. 여기 제품 설명에는 보시면 3단계 DPI 조절까지 가능합니다. 게이밍 마우스인데 거의? 오, 마우스 개빨라. 마우스 DPI 조절은 여기 있는 버튼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위에 버튼. 씨, 근데 기본도 빠른데? 기본 DPI가 한 1600은 되는 것 같은데? 엄청 빠르네요. 오늘은 이 마우스를 가지고 배틀그라운드를 해볼 겁니다.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야? 잠깐만, 뭐야? 뭐야? 잠깐만, 게임 들어오니까 이상한데? 잘 봐요. 아니야! 왼쪽으로? 아니야! 이런 감도를 엄청나게 빠르게 세팅한 다음에 천천히 움직여야겠다.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이면 휘니까 이 사이에선 빠르게 움직여도 안 씹히거든요? 한이 정도까지는 괜찮아. 한이 정도까지는 빠르게 움직여도 괜찮으니까 감도를 빠르게 하고 합시다. 이거 오늘 이렇게 하루하면 손목 작살나겠네? 이름은 손목이 편안한 마우스인데 손목을 작살내는 마우스잖아, 이거. 해봅시다. 어? 보급? 어? 오케이 잡음? 그러자요? 쌉가능? 되나? 아니 무배율이 없어서 그렇다고 킹로자 무배율은 아니야. 킹로자 노배율은 에바야. 근데 뒤에 오던 애더 있을 거예요. 아, 33이네. 걔도 수류탄 떤. 안 맞지? 맞네. 아씨, 수류탄 더 없는데. 한 대, 두 대? 오. 아니, 또 던져? 너무 나댔다. 진짜 근데 너무 어렵다. 그냥 일반 마우스라면 저 정도 갱잡지 하고 달릴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이 마우스라서 정면 싸움 못 이길 텐데. 약간 이것 때문에 쫄려가지고 플레이를 과감하게 할 수가 없어. 이거 듀오나 스쿼드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솔로 답이 없는데? 안 되겠다. 솔로는 안 되겠다. 죽고 너. 난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겠어. 오, 샷건이라니.
데려가세요. 와, 대박! 아이고 씨. 와, 바로 라인에 적 있는데? 아니, 일로 오른쪽으로 가야 돼. 친구야, 제발. 아, 저기야. 아! 아! 나 죽어! 아! 친구야, 나 죽어! 나 죽어! 아! 오른쪽, 오른쪽! 저기, 저기서! 1번 좀, 저기서, 1번 좀 있어! 아! 왼쪽, 왼쪽! 엄청나게 저기 있어! 나 죽어! 죽는다고! 해보, 해보. 이거 마우스가 안 꺾여! 친구야, 사랑해. 저기 있어. 나이스. 친구야 잘했어! 친구야! 그 어그 소리가 들렸는데 친구야? 어그 먹을래? 친구야 친구야 너 어그 먹어. 잘하는 친구가 많네. 친구야 어그 안 먹어? 그럼 내가 먹을게. 오! 와 이거 우리 친구 진짜 개빡고수네. 친구 버스 탄다. 야, 이거 오른쪽 돌아가자 친구야. 와 우리 친구 뭐야? 언덕에 잡은 것 같은데? 언덕에 잡았네. 언덕으로 달리는 거 보니까. 친구야! 아! 아! 안 돼! 아 이거 극혐! 약간 핵쟁이 느낌스러운 아이템인데 저거? 복장을 보고 보자. 켜나와! 어? 어? 옛날에 팔던 그거네? 핵쟁이가 저런 옷을 입고 있을 리가 없어. 굳이 돈 들여서 저런 옷을 살 리가 없잖아. 또 핵쟁이라면 옛날부터 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핵 산 사람이 아니면서 핵쟁이일 리가 없어. 나이스. 오! 좋아, 버스 각이다, 버스 각이다. 히히 버스 탄다. 어? 앞에 저 친구야 그거 쏘면 우리가 못 가잖아. 우리 친구 친구야 놓으면 절대 안 돼? 아! 오! 아유 씨. 아, 이 친구 너무 저질적이야. 누구 헤엄쳐? 어? 그렇네? 어? 죽었다. 우리 친구 왜 이렇게 잘하냐? 핵이냐? 그러니까 움직이는 게 너무 적 위치를 막 다 알고 움직이는 느낌이야. 연막하네. 어이구, 애미사시네요. 앞에 한 명. 어? 나이스!
근데 친구 너무 잘하는데? 잠깐만 리플 한번 볼게요. 움직이는 게 잘하는 사람이 움직이는 느낌이 아니고 핵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아 봐봐 핵이네 핵이네. 아 뭐야 핵이었잖아. 약간 핵쟁이 느낌스러운 아이템인데 저거? 이렇게 1등 해버리면 너무 기분 나쁜데? 아 다시 못해. 다시는 내가 힘들어요. 어차피 핵은 신고했잖아요. 아무튼 오늘 손목이 편안한 무선 마우스로 배틀그라운드를 해봤는데 예쁜 쓰레기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